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일본 초밥집에 왔습니다. 스시로. 자,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스시로에서는 자, 이 녹차라고 적혀 있죠. 분말. 자, 분말을 이렇게 컵에 넣고, 자, 뜨거운 물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르면은 뜨거운 물이 나오죠. 이게 공짜입니다. 스시로는 지금 주식도 하고 있는데 스시로 주식이 가장 높습니다. 초밥집 중에서는. 여기 일본 회전초밥 스시로의 좋은 점은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모르셔도 여러분들은 한국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메뉴를 주문하면 됩니다. 새우를 주문했습니다. 와, 아보가드 마요네즈 새우. 다음은 고등어 초밥을 시켰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초밥이죠. 고등어 초밥. 여기 생강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꺼내 드시면 됩니다. 와이프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주문한 제품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주문한 제품이 돌아서 옵니다. 꺼내주세요. 이렇게 뭐 입고 하루요? 찍어볼까? 빙의로 찍어? 어때로 되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새우를 좋아합니다. 멜로디가 들렸죠? 멜로디가 들리면요. 이렇게 해서 옵니다. 요거는, 자, 여러분 알다시피, 그, 광어, 뱃살입니다. 요거는, 부리. 한국말로, 방어죠. 요거는, 게살 샐러드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네. 그대로. 주문한 제품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아레모. 그거 이네. 나가. 초밥집인데 이렇게 애들이 먹을 수 있게끔. 예. 뭐야 이거, 감자튀김도 있습니다. 라면도 있고 우동도 있고. 정말 추천합니다. 스시로. 열대도 한국어로 되네요. 참 좋은 세상이네. 참 좋아졌네. 저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가자 유키.